여러분,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이런 머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뒤통수를 만지면 굉장히 어색해요. 남자 머리 만지는 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짧게 잡았습니다. 이택밴즈가 좀 신나가지고 벌써 윗부분은 뜯었는데요. 그래도 내용품은 같이 언박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카메라를 샀습니다. 새 카메라인데요. 이것은 바로 캐논의 V10입니다. 지금 봉지 때문에 너무 어둡네요. 이게 브이로거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는 빅시아 있잖아요. 빅시아 카메라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제가 빅시아를 예전부터 좀 사고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만 하던 사이에 이렇게 새 버전이 나온 거예요. 일본 갔을 때 한창 예약 판매하고 있길래 계속 한국 정발판이랑 일본 정품이랑 가격 비교 하다가 계속 뭐 결국은 한국 정발판으로 샀고요. 처음에는 일본 정품이랑 좀 차이가 나더니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요렇게 생겼어요. 헐, 진짜 작아. 이게 아이폰 OC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OC 무리 버튼 오랜만에 보죠. 아이폰 OC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 카메라니까 두께감은 살짝 있고 요렇게 세워서 찍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 카메라를 사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냥 세우기가 쉬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거치대가 필요하고 거치대 끼워가지고 각도 또 맞춰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액션캠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세우기는 좋지만 각도 조절하려면 또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냥 카메라 딱 놔두고 빨리 각도 조절하고 바로 켜서 찍고 이렇게 하기에는 빅시아만 한 게 없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빅시아가 갓 쪽에 왜곡이 심했거든요. 그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 뭐 뷰티 모드랑 이런저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 좋은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안녕, 캐논 V10으로 영상 찍어보고 있어요. 이걸로 언박싱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이거는 지지플랜이 언박싱 영상에서 보고 따라 산 건데, 안 그래도 PC 위에다가 달아놓고 모니터 앞에서 쓸 조명이 하나 필요했어요.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 너무 작고 빛이 약해가지고 실패했고, 제가 이제 라방하거나 화상 수업할 때 저쪽이 약간 어두워가지고 조명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런 조명입니다. 색 온도 조절도 되고 밝기 조절 같은 것도 되고 타이머도 되고, 뒷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벽걸이 형태도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조명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뽀샤시해진다. 그리고 어제 서울 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았거든요. 할 일들이 있어서. 일단 첫 할 일은 덴다님의 팝업 스토어에 가서 이 덴다박스를 사오는 거였어요. 이제 꼭 거기에 앉아야 돼. 아무튼 이 덴다박스는 제가 저번 구매도 실패했어가지고 또 언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팝업 스토어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아, 오프라인 정도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래갖고 원래 이제 첫날 팝업을 가려고 했는데 성량리 가는 기차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첫날은 못 갔다 이 말씀. 그래, 두 번째 날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금요일 오전부터 가가지고 구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ABC 박스 중에 B박스를 선택했고, 거의 10만 원 넘어가는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49,800원에 모셔왔다는 말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ABC 중에 이 B를 고른 이유는 제가 평소에 쓰던 제품들이랑 궁금했던 제품들이 알차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달바 비건 콜라겐, 제가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도 되게 잘 먹고 있는 제품인데 마침 덴다박스에 구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거는 오렌지 맛이에요. 저 오렌지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봐갖고. 그리고 왜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 기억하시죠? 그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토너지만 팩처럼도 쓸 수 있잖아요. 워낙 패드가 커가지고. 마침 근데 팩으로 나왔다는 소식, 요게 또 구성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스놀이의 속눈썹 영양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시크 미간주름 패치인데, 미간주름이 고민되는 사람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패치란 말이에요. 저도 근데 이런 패치는 약간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덴다님 만화를 봤더니 어머님 추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제가 보톡스도 맞아봤는데 약간 미간 쪽은 보톡스의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걸로 한번 해결해보려고. 그리고 나인위시스의 콜라겐 앰플 아이크림. 딱 뭔가 눈주름에 적합한 제품들 두 가지가 있어서 빅박스를 아니 살 수 없었다. 저는 이제 눈가 주름들이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요건 앰플, 얘는 세라마이드 앰플. 요거 파티온 노스카나인의 트러블 바디워시 믹순의 콩 브랜징 오일. 요것도 전에 써봤는데 요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덴다박스 B 구성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
그리고 뉴발란스 신발입니다. 이런 키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뉴발란스에서 런온서울이라는 러닝 레이스를 하거든요. 10킬로짜리인데 거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왔어요. 온라인 신청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은 항상 자신이 없어. 오프라인 신청은 강남이랑 홍대 매장에서 먼저 받고 있길래 그래 그냥 서울 간 김에 매장 가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와야겠어 싶더라고. 어쨌든 신청에 성공을 했고 혼자 달려야 합니다. 같이 가주실 분 누구 없나요? 아무튼 사은품으로 요거를 받았어요. 헤어밴드 하얀색 팔토시 스포츠 테이프다. 필요가 없는데 어떡하지? 뉴발란스 러닝화. 이거는 거의 강매당한 신발이라고 볼 수 있죠. 러닝화를 꼭 사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신발 종류도 엄청 한정적이더라고. 예쁜 게 없었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그냥 되게 무난하고 까만 러닝화를 샀는데요. 일단 러닝화는 제가 진짜 러닝할 때만 신기 때문에 그래 예쁜 거는 포기하자. 진짜 내가 러닝할 때 나에게 최적의 착화감, 나 최적의 컨디션을 줄 수 있는 딱 그것만 보자 해서 이걸로 골랐고, 이게 제일 가벼운 신발이었어요. 160g 정도? 엄청 가벼운 신발이어서 사실 그 레이스 패키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역시나 온라인이어서 선착순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신는 러닝화도 너무 오래됐고 더러워지고 좀 낡고 그래갖고 뭐 새로 하나 살 겸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구매해봤습니다. 택배 두 개가 왔는데요.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남동생 추천으로 산 건데 뭐 이간의 떡볶이 양념장. 이간해라고 떡볶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해먹어보려고 샀고, 그리고 두 번째 택배는 가방인데요. 가방 엄청 귀엽더라고요. 아 진짜 실물 설신이 없네. 되게 찌끄매요. 그쵸? 이거 수납력도 좋고 뚜들마뚜들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경수가 또 택배를 뜯어버려가지고 이미 언박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키링입니다. 다마고찌고요. 추억의 다마고치네요. 얘는 아이팟이에요. 전에 샀던 이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뜯어볼게요. 헐 너무 잘 어울려. 헐 귀여워. 얘는 이제 가방색이 회색이니까 그 맛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얘는 가방 포인트 컬러가 핑크색이니까 또 그 맛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올해 저의 최대 소비입니다. 와우. 맥스튜디오 시상에 남은 상. 이거를 결국 사는구나. 원래는 맥북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또 2019년형이거든요 오래돼갖고 괜찮아. 다 괜찮은데 제가 4K 작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내심을 엄청 테스트하더니 결국 제가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스크탑으로 사보자.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노트북을 들고 그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열었고요. 내가 뭐 지금 잘못 연 것 같아. 이건 이렇게 닫혀 있었어야 돼. 이거를 열어. 그렇지. 아 역시 언박싱부터 남달라. 야오. 아 근데 맥에서 컴퓨터를 사는 거는 처음인데 역시나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네요. 비싼 거다. 어때요?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요게 지금 제 PC 상황이거든요. 이 2019년형 맥북 프로에다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치우고 얘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연결해서 쓸 거예요. 오메. 부앙. 어 나왔어. 오. 주언어로 한국어를 들여주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중이고요. 요거를 하고 나면 내 컴퓨터에 있던 거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옮겨져서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로그들, 백업 기록,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이거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쓰던 컴퓨터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시간 반 남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책선 정돈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상황은 요렇고요. 아주 깔끔하지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제 외장 하드인데 진짜 검은색밖에 없던 그 수많은 외장 하드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버 컬러였던 제품입니다. 같은 실버라서 지금 맥스튜디오랑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맥스튜디오 포장 안에 있던 애플 스티커를 여기 붙였거든요. 완전 감쪽 같죠? 외장 하드가 굉장히 큰데 이유는 이렇게 슬롯이 다 따로 있어요. 슬롯 하나당 20테라를 끼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한 칸 두 칸 40테라가 끼워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용량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이 바탕화면에 있던 파일 배치까지 완벽히 똑같이 온 거기 때문에 약간 단점이 있다면 새 컴퓨터를 산 기분이 들지 않는다. 나 그 맥북 프로 그대로 쓰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제 저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애플 스튜디오 작업한 지도 벌써 한 달째가 돼가는데요. 너무너무 만족 중이에요. 비싼데 당연히 만족해야 돼. 이제 맥북에 비해서 제일 좋은 점이 발열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작업하느라 컴퓨터가 지금 7시간째 가동되고 있는데 뒷부분 만져보면은 그냥 뭐 살짝 미지근한 열기가 올라오는 정도? 맥북은 진짜 뜨거웠었거든요. 발열 때문에 계속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 얘는 뭐 발열 자체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느려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정말로 쾌적하게 일하고 있어요. 택배가 두 개 또 왔습니다. 텀블러 가방이랑 2개달 곰돌이 브로치. 제가 요즘 나갈 때 텀블러만 들고 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브로치 그 셀룰러 쓰고 있어서 핸드폰도 잘 안 들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기 불편해가지고 조그만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샀고, 이게 가격이 무려 2,900원입니다. 요렇게 귀여워. 이거를 줄을 좀 짧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꽤 오래 기다린 택배예요. 이거 텀블벅에서 펀딩한 건데, 따라라 여러분, 혹시 MRK를 아시나요? 저 한참 중학교 때 잡지 편선지였나? 그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유명했던 잡지가 그 미스터K인데 모든 편선지들이 여기에다 수록돼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판으로 미스터K에서 이렇게 발매를 했더라고요. 저도 발빠르게 가서 펀딩을 했죠. 와우, 콩콩의적. 이 콩콩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메인이었는데, 나 이 편지지 기억나. 그때 공공의적이 개봉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공동편지구역 MRK 듀레. 이웃집 토토로 아니고요, 이웃집 포타토. 해리포타토와 마법사의 돌클럽. 뭔 소리야 이게. 콩콩이 공원. 총제작 스티븐 스필버그. 반즈의 제왕. 얘가 이제 반즈라는 캐릭터거든. 이런 아이디어 편지지도 많았어요. 뭐 짜장면 컨셉이라든지 우정반점, 라면박스 편지지, 델리만주, 이제 뭐 사랑편지 보고서, 시상식 편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MRK에서 원본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서도 좀 유실된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추억 소장용으로 이렇게 사봤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짠짠짠.